네, 안녕하세요. 예, 여기는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주변입니다. 이 한남대학교 주변에는요, 원룸이 많이 있죠. 예, 원룸에는 주로 예, 오정동, 홍도동, 예, 용종동, 예, 중리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. 이 한남대학교 원룸 주변에는 학생들이 문화공간으로 주로 예, 요 지역이죠. 오정동, 홍도동 쪽이 일부 이 문화 공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. 또이 중리동 쪽이 일부 있고요. 물론 용종동도 일부 있는데요. 주로 예, 오정동 일부하고 홍도동 일부가 예, 주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. 예, 요 근래 신축은 예, 천에 예, 50만 원, 40만 원 되어 있고요. 2, 3년 된 것이 예, 40만 원에서 35만 원대. 그 다음에 예, 7, 8년 이상 된 것은 30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주로 이 보면요. 또 고속터미널이요. 예, 저쪽이 용종동이거든요. 여기에서 걸어서 오면 예, 10분 전후에서 예, 걸리고 있는데요. 예, 버스도 주로 고속터미널 쪽으로 105번이나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이 한남대학교 주변이죠. 이 버스 승강장은요, 이쪽 문에서 나오다 보면 파리바게뜨 주변, 문화공간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인데요. 승강장이 하나, 둘,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. 앞뒤로요. 그래서 이 일반 버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이 오정동하고 홍도동을 용종동 지역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죠. 예, 주로 학생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, 오정동 일부, 홍도동 일부, 용종동 일부를 주로 예, 공간으로 많이 주거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원룸의 현장을 말씀드렸습니다.